뜯어보겠습니다. 대박. 야, 이거 너무 예쁘게 돼 있는데? 뭐가? 뭔데? 이게 그 브로치야. 이게 귀 아~ 브로치 샀고. 패키징 엄청. 완전 예쁜데? 뭐야 뭐야. 약간 향수 그거 얼마 전에 샀던 향수 약간 그런 패키징 너무 비슷해. 브로치 세트 페이스. 너무 예뻐. 한번 열어보겠어. 뭐야 대박. 아티스트 메이드 컬렉션 마이 피스. 예쁘지? 완전 독특하고 예쁘지? 응. 페이스 컬렉션 해가지고 다시 뜯어봐야지. 대박. 여기 뒤에는 여기 페이스 써있고 이것도 완전 차가워. 날씨가 추워서. 아, 여긴 또 가죽 느낌이구나. 대박. 여기서 페이스 써있고 완전 명품 포장처럼 해줬네. 그리고 대망의 메이킹 로그. 아~ 이런 것도 준다고. 아우 짱해. 역시 이런 포토카드가 있어야지. 브로치 세트 바이 뷰. 너무 예쁘다. 제가 이거 브로치 다 사고 싶었는데 다 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 뭐야? 아니 포토카드 하자가 너무 심한데요? 응? 여기 지금 슉 가있는 거 보이지? 아 그거 가있는 거야? 응. 진짜 짜증나. 어떻게 품어야지. 일단 이거 뜨고 이건 메이킹 로그. 메이킹 로그 브로치 아이비. 너무 예뻐. 이 제품을 기획한 게 이미 2020년. 와 일상적인 생활에 많이 할 것 같다. 정답. 손그림을 넣은 브로치. 진짜 천재야 천재. 샘플 리뷰. 와 너무 예뻐. 상품의 매력 포인트는 퍼스널리티. 집 인테리어 사용 가능. 이렇게 나도 액자를 만들까?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이쁘게 잘 써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동생이 버린 모자에 한번 꼽아볼게요. 타워마을 실패작. 야 완전 개 안 지나지? 패셔니스타 같지? 어때? 멋지지? 이 타워마을 그지 같은 모자에 브로치 붙이니까 바로 저기 백화점 명품감 모자 돼버렸고요. 예쁘지? 브로치에 중요했어. 확대샷 못 참지. 너무 예쁜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고급 명품이 돼버렸어. 짱 예뻐. 끄끼우. 다음은 준이 조거 팬츠. 야 조거 팬츠 꽤나 부피가 큰데? 패키징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지 않냐며. 아티스트 메이드 컬렉션 바이 BTS 조거 팬츠. 저는 그레이색을 샀고요. BTS BTS. 짱 예뻐. 이것도 얼마나 힘들게 샀는지 몰라. 그때 내가 분경 그거 못 샀다 했잖아. 뭐? 분경 그거 풍경 말고 분경 그 붕어 달려있는 거. 그거 못 산 대신 얘를 샀거든? 근데 원래도 얘도 살려고 했고 분경도 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못 샀지. 2차 판매 해주라고. 이거 이렇게 빡빡하냐? 뭐 묶여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아. 이거 맞냐고? 병 멋지지 않니? 오! 패키징은 잘 돼서. 완전 예쁘다. 신경을 쓴 게 티가 나. 이거랑 조거 팬츠. 바로 요 로고가 박혀있다고 보시면 바이 BTS 요런 디테일까지 있답니다. 요 로고와 천재 만재. 그리고 중요한 이거 메이킹 로그 RM. 너무 예쁘지 않아?
감성 중요하다고. 바로 RM 포토카드. 얼굴이 지금 이만큼 나왔는데요? 밥 뜯어서 보면 아,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담아주면 어떡해. 쭈글쭈글해졌잖아요. 와. 남준이랑 봐준다 진짜. 어쨌든 너무 예뻐. 그리고 다음은 찐 메이킹 로드. 메이킹 로드. 오, 그림 대박. 너무 고생했어. 조거 팬츠는 가장 지금 트렌디하고 남녀노소 모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나도 외형에서 진정성 있는. 진정성 맞아, 있는. 올해 제일 유행한 거잖아. 그래, 야, 언니. 엄마의 외형의 조거 맞아, 팬츠 세트. 맞아, 맞아, 맞아. 언니 지금 저기 봐봐. 언니, 언니 조거 팬츠 몇 개인데 한 4개 있을걸? 좀 이따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다 적어놨어. 핀. 편하게. 맞아, 편한 거 중요하지. 고무줄. 아, 통 이런 거 다 중요해. 디자인도 무릎 푹툭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아, 짱 예뻐. 내부상. 아 맞아, 그리고 고무줄 밖에서 덜렁덜렁 거리면 진짜 안돼 안돼 쏙 들어가야지. 오 진짜 핀이 진짜 잘 어울린다. 다 걸고 역대 조거 팬츠 중 최고의 조거 팬츠. 적절한 일코와 세심한 디테일. 역시 역시 뭘 좀 알아. 진짜 찐 모델 아니냐고. 정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게 만들었어요. 제 마음이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고맙습니다. 땡큐. 아, 하트 너무 귀여워. 자 이제 바로 입어봅니다. 이런 박스티 입으면 이렇게 좀 가려지고 여기 디테일이 있다고. 중요 중요. 근데 내가 평소에 입은 조거 팬츠들보다 확실히 허리는 편한데 약간 통이 그렇게 넓지 않다. 분명 남준이가 입은 거는 통이 되게 넓었는데. 그래서 약간 뒤에 넓은 느낌? 그래도 질은 좀 좋아 보이지 않아? 근데 배 찡김이 없는 건 그래도 좀 좋은 포인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밴딩 너무 센 건 진짜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그냥 후드집업 같은 거 입고. 근데 이거 엄청 하이는 아니지? 여기 딱 지금 골반 바로. 아, 그러면 위에 짧은 거 입긴 좀. 그러니까 게다가 이거 지금 뭐지? 고무줄 말고 이거 뭐지? 밴딩? 이게 메리평이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덜렁덜렁 안 걸어서 약간 좋긴. 아 그건 좋다. 나 그거 진짜 싫어해. 그래 이거 덜렁덜렁 거리면 꼴보기 싫어. 주머니도 널널해. 주머니 얕으면 다 빠진단 말이야. 인정. 주머니 좁고 뒤에 여기다 하나 더 있어. 좋네. 나 약간 바지에는 저렇게 뒷주머니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 어, 완전 편한데? 완전 좋아. 그리고 약간 기모도 있어가지고 살짝 따줬고 아주 잘 샀어요. 굿. 꾹꾹. 다른 이제 조거 팬츠 보여줄게. 이제 이 남준이의 조거 팬츠로 추가된 나의 조거 팬츠 모음. 너무 많은 거 아니냐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준이가 만든 조거 팬츠. 이건 나이키 조거 팬츠. 보시면 얘는 이렇게 허리가 바깥에서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편해요. 기모는 별로 없지만. 다음은 트렌디 어페럴 인쇼에서 산 조거 팬츠. 얘는 엄청 따뜻해요. 근데 살짝 길이가 짧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아이입니다. 다음은 배드블러드에서 산 조거 팬츠. 얘는 진짜 편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 입을 정도로 입는 조거 팬츠입니다. 이렇게 저는 엑스스몰을 샀습니다. 이거 강추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석진이 손민수 맨투맨과 세트로 입을 수 있는 조거 팬츠예요. 얘는 약간 사이즈를 크게 사서 한번 접어 입긴 하는데 얘도 편해서 추천드립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패치 하나 있고 아주 편해요. 자, 이렇게 저의 이 조거 팬츠와 남준이 조거 팬츠를 같이 소개를 해봤고 다른 언박싱에서 만나요. 꼭 정국이 후드도 성공해 올게요.